어떻게 잘들 다녀오셨나요? 예. 오늘 원래 오후에 우리 인생학교 우리 강의가 있습니다. 인생학 강의가 있는데 오늘 점심이 없어요. 근데 점심 먹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좀 구색이 좀안 맞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생학교 강의하러 오신 분께서 오늘 나머지 시간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고장난 사랑 고치기, 고장난 사랑 고치기라는 제목으로 제목 설교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 유년 시절은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그래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감사하고 작은 일 하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책이 넉넉하지 않았었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년중앙이라는 그 월간지가 유일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년들을 향한 저 월간지 소년중앙이라는 책을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아요. 순번을 정해서. 근데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물론 책도 관심 있었지만 그 소년중앙 뒤편에 보면 주소가 나오고 그리고 펜팔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주소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기도 했어요. 광고가. 근데 그 광고 중에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지요. 그때 당시에 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살 수는 없지만 언젠간 내가 이걸 꼭 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는 뭐가 왔을까 이렇게 보던 중에 전자시계인데 대만제예요. 대만이 그때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락 기능이 들어갔어요. 테트리스 같은 그 오락 기능이 들어간 전자시계를 보는 순간 마음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포도송이 같은 저금통을 하나 사서 2년 동안 거기다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넣어서 마치 2년 후에 이 시계를 제가 샀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남의 일이라고. 그거를 소포로 봤거든요. 그때는 소포로 봤는데 그거를 돈을 붙이고 이 돈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막 그거를 봤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는데 내내 한달 동안 제 관심은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정말 요만한 소포 하나가 왔는데 그걸 뜯어보는 순간 제발 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뜯는 순간 역시 우리 남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거를 차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고 내일 빨리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자존감이 아마 굉장히 높아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을 차고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분. 이러시는 이거를 여기 찾는지도 모르고 바닷가에 그만 들어가서 고장 나 버렸어요. 네, 고장 나 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던지 그러나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물건이 고장이 나면 불편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죄의 치명성은 바로 행복에 뿌린 우리 사랑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조금 불편하지만, 사랑이 고장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네들의 사랑의 방법에 문제가 생기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의 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괴로워져요. 왜 그래요? 사랑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건강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병이 들고 사랑이 깨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30년 이상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로 이성 문제, 또 공부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주로 이제 이성 문제를 다룰 때는 주로 이 애들이 사랑할 줄을 몰라요. 러브 이즈 스킬풀인데 그냥 자기 이 안에서 뭐가 팍 올라오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찍어놓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랑은 자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진정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병들고 사랑이 고장이 나버리니까 우리네 사랑은 항상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사랑이 행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희노애락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1장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분노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고 어디에 분노할 것인가, 즉 분노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야 될 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고자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없으면 내가 지켜야 될 사랑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해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누군가 건드리려고 할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죄로 유혹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맹렬하게 분노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노입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참 걱정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진다고 해요. 이제 코로나가 그동안 좋은 역할을 했죠.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만나면 그렇게 싸우고, 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만나면 자랑질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삶의 의지를 북돋고 헤어져야 되는데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자기 것 자기 주장 드러내고 그러다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심각하게 고장났어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 이게 집착이죠. 왜 집착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고장하면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사람이면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과도한 사랑, 이게 문제입니다. 무심한 사랑도 문제지만 과도한 사랑, 집착적 사랑이 사람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찰랑이는 사랑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아구에 꽉 찼지만 그러나 넘치지 않는 그런 찰랑이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바로 엉뚱한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번 연대 제가 처음으로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찾아오면 뭐 이렇게 세뱃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난하나 보다. 혹시 그런 생각 들면 어떡할까? 저도 끝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세어보니까 이게 이번 세뱃돈으로만 한 150만 원 나갔어요. 근데 뭐 줄 때는 많은데 다 못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카페 가서 이제 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나는 꼭 성공하고 싶어. 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성공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성공하는 거 좋은데
왜 성공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뭐 논의원에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서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베풀기 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베풀기 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많지 않지만. 많아서 베푸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넉넉해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 과도한 사랑이 파괴의 분노를 발생시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사랑, 사람에 대한 과도한 사랑, 이것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이름과 평판을 평판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분노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 인생 못 살아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많군요. 그 사람마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 내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 사람 입맛에 맞추어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발생하는 분노는 사실 자존심 지키기에 불과합니다. 또는 제발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사랑을 베풀지 마세요. 사랑은 하되 과도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과도하게 사랑하면 뭐가 되냐면 분노가 됩니다. 주로 남들의 이목과 남들 앞에서 자신의 평판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고 평가절하되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자식에게 투사를 해버립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을 자식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도하게 투사를 해버리면 자식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내 남매를 엄마가 키우는데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둬서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해요. 큰 누님은 집착했어요. 큰 누님에게 똑똑했거든요. 큰 누님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 큰 딸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었다가 24살에 다른 남자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거든요. 권사님도 하셨거든요. 뭐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깨물더니 혈서를 쓰더라고. 절대 반대 이렇게. 그리고 큰 누님이 그렇게 결혼을 하시니까 존귀한 분이 결혼하고 나니까 나머지 이것들 셋은 뭐 그냥 내팽개친 채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호기심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어요. 자녀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세 딸이 있지만 집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관여하게 돼요. 저러다가 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서 뭔가 나올 때마다 누르고 또 눌러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이 고장나면 뒤죽박죽이 돼서 분노는 원래 선한 것인데 악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된 사랑은 자녀를 향해서 이 폭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잔소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 아이의 자유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에 우리의 감정들을 필터링해야 됩니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일어나지 않는 막내딸을 보면서 이 안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저걸 그냥 아유 그냥 그러다가도 거울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예원아 일어나야지
한 다섯 번은 연습하고 똑똑똑 노크를 해요. 왜? 학교 갈 시간 다 됐어. 이러고 돌아서 나와요. 아, 이런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향한 과도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노한 적이 있다면 도대체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타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이 가로막힐 때 분노하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하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분노하죠. 주님은 죄에 분노하고 죄인에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문제에 노하고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그토록, 무엇에 그토록 분노하는가? 사랑이 고장나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 고장난 사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저의 사랑도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하는 그 대상이 구속의 대상이 되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노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들어오면 안 돼? 그 시간을 안 지키니까 이 안에서 분노가 솟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들이 그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지시고 계셔요. 예수 믿는 게 불행한가요? 행복한가요?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훨씬 복음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훨씬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